네, 이번 에피소드는 96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이그잼플이에요. 예제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사인과 코사인 개념들, 그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영상입니다. 스크래치 사인 앤 코사인 이그잼플 되어 있는데 그림과 더불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설명들을 천천히 보시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하이퍼트뉴스 빗변이 하이퍼트뉴스이고, 그리고 이 앵글 각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프짓, 그리고 이 각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드제인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각을 이 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쪽의 각을 측정하게 된다면, 이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이때는 얘가 어드제인스가 되고 얘가 아프짓가 되죠. 하이퍼트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각이 여기인지 혹은 여기인지에 따라서 어드제이센트와 아프짓이 서로 바뀐다는 것,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쭉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보죠. 이번에는 조금 지난 에피소드와는 예제가 좀 다릅니다. 어떤 예제가 다르냐니까, 전에는 트릿이 하나만 딸랑 중앙에 있었다고 상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트릿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얘 위치들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로켓십에 들어와서 달라진 코드는 로켓십에 있는 코드만 달라집니다. 먼저 디텍트 클리전 해서 distance x와 distance y를 이렇게 값을 설정하죠. distance x와 y, 그러니까 로켓과 그리고 트릿 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트릿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트릿 각각의 요거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요. 일단은 뭐 트릿 하나만 있는 걸로 상정하겠습니다. 하나만 있는데 얘의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 요렇게 어떤 공간, 이런 일정한 어떤 공간에 원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먼저 distance x와 distance y, 그죠?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스퀘어루트도 이렇게 이전에 우리 x 포지션, y 포지션만 넣었던 것을 이렇게 distance x 스퀘어, y 스퀘어, 그리고 요 43은 일단 뭐 그대로 뒀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될 거예요. 트릭과 우리 로켓십 간의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expuls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럭을 하나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expulsion이라고 하는 블럭을 호출해서 여기서 이제 일련의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expulsion 블럭이에요. 그런데 영상에 없던 것들이 좀 있죠. 영상에 없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 2개. 넣었어요. 왜 넣어뒀느냐니까 좌표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두 개를, 요거는 영상이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X 리스트와 Y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 있죠? X, Y 리스트 두개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X와 Y 두 개가 표시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X, Y. 요 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충돌 직전이죠. 충돌 직전에 로켓의 X 좌표와 Y 좌표 각각을 X 리스트와 Y 리스트에 넣고, 그리고 충돌하고 난 뒤, 그죠? 충돌하고 난 뒤의 직후죠. 직후의 X 좌표와 Y 좌표를 또 다시 이렇게 X 리스트, Y 리스트에 넣는 거예요.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요 내용부터 좀더 볼까요? 요거 좀 줄여놓고. expulsion, 충돌입니다. 충돌했을 때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간다는 것을 expulsion으로 표현했습니다. expulsion은 폭발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튕겨나가는 경우 예제로 삼은 거죠. 해서 collision angle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distance y분의 distance x, 그리고 arctangent 곱하기 더하기 다음에 요거, 그죠? 트랫의 y 포지션, 그리고 로켓의 y 포지션. 요거 내용은 간단하죠. 우리 지난 사인 코사인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x 값은 이렇게 잡아주고 y 값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심점은 원점이에요. xy 자료가 좌표가 0, 0인 지점이 원점이에요. 그 원점에서 사인 곱하기
collision angle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collision angle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다시피 이게 unit입니다. un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요 반지름이 1인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1입니다. 1이죠. 그럼 sin 값은 1과 같거나 그러니까 얘 라인이 여기 왔을 때는 1이죠. 1과 같거나 혹은 1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이거나 1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 sin of collision angle 얘는 1이 되거나 1보다 작거나 코사인도 1이거나 1보다 작거나 되겠죠. 근데 좌표를 x와 y 좌표를 다 1이거나 1보다 작게 설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원점이잖아요. 원점에서 1픽셀 딱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로켓이 위치가 여기서 1픽셀 가로 세로 1픽셀 이내에서 빙글빙글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각도를 좀 튕겨나가는 거리를 측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expulsion distance에서 이걸 지금 일단 초기에 100을 잡아놨어요. 100 밑에 100으로 나와있죠. 어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100 그래서 100배로 뻥튀기해서 각도가 튕겨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튕겨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얼만큼 튕겨나갈 수 있나요? 최대 100에서 0까지 sin, zx 그죠? x 좌표는 최대 10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가 될 것이고 y도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 에피소드 우리 사인 코사인 할 때 정확히 공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충돌 직전에 x좌표가 어떻는지 그리고 충돌 직후에 x좌표가 어떠한지 한번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현재 얘가 원점에 있을 때 0, 0 있는 경우입니다. 0, 0에 있을 때 로켓이 끄다가 다시 켤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왔어도 충돌하면 정확히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잘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 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점으로 상정했었는데 지금 어디로 튕겨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켓 충돌되는 지점 마지막 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끄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얘를 좀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자 충돌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28, 27.69 이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0.5였어요. 그런데 튕겨나온 지점 어떻게 되나요? 88이고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에서 최소 마이너스 100 x, y도 최대 100에서 최소 마이너스 100이 되죠. 튕겨나갔은 지점입니다. 2번을 말하는 겁니다. 1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또 튕겨갑니다. 자, 튕겨왔죠? 마찬가지 들어간 지점 상관없이 3번과는 상관없이 4번 좌표만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좌표도 역시 100에서 0 사이고 얘도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번과 4번을 말하는 겁니다. Y도 2번과 4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얘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놔도 상관없겠죠? 빼고 그런 다음에 보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트레이스의 X 포지션 그리고 트레이스의 Y 포지션으로 값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점을 여기서 여기로 원점을 옮깁니다.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X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그리고 Y도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그 사이로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왔어도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자 그리고 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튕겨 나왔을 때 로테이션 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지금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할 때
사인 값은 최대 1이고 그리고 최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값도 최대 1이고 최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구할 때 이 x좌표, x좌표의 최대값이 100,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 y구도 최대가 100, 그리고 최소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expulsion distance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얘네들이 없으면은 얘 값은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 얘도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최대 최소값이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좌표에서 0에서 이게 0이잖아요. 0에서 1 x축 플러스 1 x축 마이너스 1 y축 플러스 1 y축 마이너스 1 이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로켓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expulsion distance를 넣어서 튕겨 나올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이미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은 스크래치 우리 디스코드 대화방 있죠? 그 대화방에 들으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